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1부, 2부로 나눠서 하는데요. 1부는 닥터 K의 주식 기초 강의 계속 진도 나가고 있고요. 자, 2부에는 크루드 오일로 여러분들 분봉 매매 어떻게 하는지 같이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닥터 K는 순 수익 현황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났다고 빼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현재 마이너스 312만 7천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자,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떻게 빨리 잘 만회하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는 간단하게 우리도 야간 선물 시장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하죠. 아까보다 조금 올랐어요. 쥐꼬리만큼. 죄송합니다. 자, 외국인이 매도를 좀 해주고 개인도 매도를 해주는데 기관이 살짝 사준다. 67계약이긴 하지만 이거 보면 기관은 아주 야간에 좀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내일 이제 선물 옵션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조금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야간에도. 자, 그래서 가능하면 외국인이 좀 사주면 더 좋다. 그런데 현재 미국 선물 시장 보면요, 현재 아까보다 낙폭을 좀 줄이고 있어요. 대략 한 0.3 정도 내지는 0.2 정도를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대략 아까 다우 선물과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감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장중에 우리나라는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적어도 한 마이너스 1% 정도만 넘지 않고 그 이내로 만약에 미국 시장이 마감을 한다면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마칠 때쯤에도 또 체크하도록 하죠. 자, 제가 혹시 체크 못하면 채팅방 여러분들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지금 미국 나스닥 뭐 어떻게 됐네요, 아니면 개장했는데 지금 뭐 하락 출발합니다, 이렇게 좀 해주면 좋아요. 제가 좀 더 도움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크루드 오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크루드 오일 진행할 때는 음악을 좀 틀거든요. 잔잔하게 틀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주요 지지 저항 라인은 어느 정도 미리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강한 상승 이후에 지금 옆으로 슬슬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게 주식일 것 같으면 위로 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내려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스무스한 조정을 제외하고 팍 빠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위로 이렇게 스무스한 조정을 받으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시면 7번 아니야, 밑으로 대박 깨질 거야 하면 8번 눌러보십시오. 위로 이렇게 강하게 오르고 옆으로 슬슬 조정하면 좋다던데 위로 올 가능성이 높다 7번 아니면 밑으로 대박 깨질 거야 8번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주님 반가워요. 대게 어디 팔던가요? 저 대게 먹으러 갔다 그냥 왔는데 거먹이래서. 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섭섭하지. 저 대게 되게 좋아하는데. 지훈님 반갑습니다. 동주님. 자, 그리고 뜸 좀 드려야 돼요. 지금 어느 정도 타이밍 나왔는데 지금 아직까지 들어갈 타이밍 아니에요. 자, 앞에 분들 들어오신 분들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반갑습니다. 자, 되게 맛있게 드시고요. 닥터K가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시그널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지금 제가 벌고 있는 걸 보냐 안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 닥터K는 어디서 매수 매도를 들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시그널대로 과연 하면 승률이 수익날 확률이 높은지 안 높은지 그거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그널들을 해가지고 깨지는 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100% 어떻게 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시그널대로 닥터K도 간혹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흔들려가지고. 그럴 때는 깨지거나 하면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일봉상에는 여러분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강한 상승 위에 이렇게 실실실 옆으로 기는 거
돌파 시도 나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쫓아가는 것도 크게 무리 없어요. 왜? 강한 상승 위에 조정을 그래도 이렇게 좀 받아야 되는데 옆으로 시시시 기는 조정은 가장 좋은 조정이거든요. 큰 원봉도 없잖아. 여기 하나가 좀 있기는 한데 그럼 밑으로 밀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올립니다. 자, 여기서 지금 상당히 자 속된 표현은 오링 당한 사람들 많아요. 왜? 이런 시점에서는 밑으로 내려간 걸 걸고 싶거든요. 왜? 이만큼 올라갔을 때 데이트레이더들이 많잖아요. 개인들은 아침에 뭐 붕 올라간 거 이런 거 못해요.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 시간에 하면 딱 여기 상황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방향으로 가기 부담스럽다고요. 그럼 자꾸 하방으로 보는 우를 범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단기 분봉에서 하방을 제시라면 어저께처럼 상방 보다가 하방으로만 막 계속 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이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봤을 때는 오늘 좀 조정도 받을 수 있다. 1% 가까이 지금 조정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분봉에서도 보면 30분봉인데 여기서도 추세가 깨졌어요. 그죠? 그러면 닥터케이가 말할 때 추세 3개 깨면 안 좋다 그랬거든요. 3개를 돌파하면 좋고요. 여기는 제외 이제 별 의미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지지하면서 갔잖아요. 자 뭐라고 여기 뭐라고요? 닥터케이 뭐 따이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요? 저거 보십시오. 빨리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같이 공부해야 잘 되는 겁니다. 여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넥라인이에요. 넥라인. 넥라인이기 때문에 자 닥터케이의 거친 표현으로는 모가지 따인 자리에요. 여기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저항받을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자 74달러 인근 조금 더 밑으로는 73.73 여기 인근 어딘지 아시겠죠? 그래서 추세가 좀 꺾였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를 지지 못하면 밑으로 축 처지고 여기 올라오면 여기가 저항 역할을 할 것이고 여기는 단기적으로 지금 지지권입니다. 여기 탁 찍고 올라갔잖아. 그죠? 여기도 지지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나 지지가 꺾이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뚫히고 나면 저항으로 바뀝니다. 이까지 올라가도 여기에 저항권이고 밑으로 치고 내려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방으로 보겠습니다. 닥터케이는. 자 30분 봉도 깨졌고 추세가 여기도 음봉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0분 봉까지 체크했고 자 5분 봉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제법 의미 있어요. 여기 가면 지지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여기 추세를 이렇게 끊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 좀 복잡하니까 지우겠어요. 다시 레이더만 구축하겠습니다. 닥터케이 최고 자신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지지선 끊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왜 이렇게 끄어드느냐? 눈에 상당히 거슬릴 수도 있거든요. 선이 너무 많아서. 그러나 다 의미 있는 권역입니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 나가야 돼요. 거기에서 더하고 빼고 해야지 나중에 레이더망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자 저기 가면 지지받는다에 저항받는다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선을 끌 수 있고 이렇게도 끌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 좀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잘 안 보이는데 대략 이렇게 끌 수 있어요. 이 중간중간 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꺼줄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하방 나왔는데 일단 봅니다. 이런 식으로 꺼놓고 여기를 돌려낼 때 여기가 이렇게 깨졌기 때문에 넥라인 이제 거의 형성됐어요. 자 이거 좀 좁혀가지고 그래서 여기 인근도 이렇게 꺼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딱 꺼볼게요. 그리고 중요 지지라인 정라인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현 답해봐봐. 이거 뭐 빵빵 가는 거 무슨 넘버? 그냥 영어 간단한 거지만 라운드 넘버 상당한 지지저항 역할을 합니다. 여기 74에서도 못 올라가잖아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이기 자 이렇게 레이더만 쳐놓겠습니다. 지지저항.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도 보이시겠지만 하락 추세. 그래서 하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방으로 들어가겠는데 여기가 쫓아가는 권역이에요. 이평선하고 벌어졌죠. 여기 쫓아가면 갈 수도 있으나 닥터케이가 말하는 거는 여기에요. 중심권. 이거 리버스 차트. 자두님 까꿀로 한번 해봤다 안 해봤다 이야기해보세요. 까꿀로 해봤다. 1번 아니요 아직 못해봤다. 야단 안 칠 테니까 이야기해보세요.
못 해봤다. 그럼 해보세요. 그런 것도 의미 있는 거예요. 책 같은 데 보면 거꾸로 한 차트 보여줍니다. 리버스 차트. 그래서 닥터K 입장에서 여기 거꾸로 해놓으면 여기가 이제 추세 지지받고 이렇게 돌파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봤을 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서 들어가도 들어가야지.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눌림목 주는 여기서 사자. 이게 닥터K의 기본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주식 기초 강의에 들어가면 있어요. 120m에 보면 주식 기초 강의 120m에 보면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 2, 3, 4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자 공부를 해나가는 동안에도 좀 재미가 있으면 좋잖아요. 아주 소액으로 이렇게 한번 공부해나가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기존에 그래도 좀 해봤던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재미를 느끼면 공부가 더 잘 돼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온 것도 있지만 이 악물고 열심히 잠 안 자고 공부한 분들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채팅방에 있어요. 그래서 기쁩니다 제가. 자 말이 많죠. 왜 많은가 하면 기다릴 거거든요. 여기 올라올 때까지. 그래서 말이 많은 거예요. 설명도 드리는 거지만 자 여기도 지지돼야 되는 권역인데 깨졌어요. 이건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이시죠? 여기도 이제 지지권이에요. 이렇게 다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지지권 맞아요. 이렇게 이거 희한해요. 여기 아래꼬리 달았는데 여기서 딱 들어올리잖아. 그죠? 자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위로. 그래서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렸다 매도로 들어갑니다. 당분간은 계속 매도입니다. 매도 들어왔다 매수 들어왔다 이렇게 안합니다.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동주님 대게 어디 팔던가요? 진짜로 어디 팔던가요? 내가 먹고 싶어 죽겠어요. 지금 요새 방송한다고 엊그저께 갔다가 그냥 왔어요. 거목이라 해가지고 안 판다 그래가지고. 닥터기 되게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꼽히면 몇 번 가고 이래요. 그래 지금 못 먹어가지고 지금 눈앞에 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포항. 아, 잘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아, 잘해야 되는데. 아. 잠시만요. 물 좀 더 얼음 좀 타가올게요. 야 타이밍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아 이거 물 가지러 가는 바람에 일단 들어갑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거 20틱을 올릴게요. 일단 손절. 왜냐하면 자 3위에서 20틱 정도는 제가 버틸만 합니다. 자 위에 부분 48 정도까지 가도 일단 추세 유지 중이기 때문에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 물타기가 좀 달라요. 매도 주문 접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형님들 삑만 뜯도록 하겠습니다. 지우 표현대로 와 진짜 빠르네 오늘.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몇 시에요 지금? 10시네. 아, 오늘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죠. 야 오늘 그 발표 있는 날이에요. 저 생각도 못했네. 잠깐만 일단 볼게요. 어차피 걸어놨으니까.
자, 5일 발표 있는 날입니다. 수요일 한번 볼게요. 경제 지표 발표 일정 보고, 경제 일정 발표. 자, 대부분 12시에 합니다. 아, 11시 띄우네. 원유 발표하죠. 11시 반에 합니다. 11시 반에 난리 칩니다 나중에. 아이, 조정부터 깨지면 별로 안 좋은데. 아이. 잠깐만, 이게 지금 20틱 같으면 얼마입니까? 50, 54. 아, 여기 인정하겠습니다. 그냥 20틱 인정하겠습니다. 만약에 갔다가 치고 내려오면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게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흐름이 다르죠? 평소하고. 오늘 지금 폭풍 전야입니다. 지금 1시간 반 남았어요. 지금 난리 아니에요. 조금만 잘못하면 작살납니다. 속된 표현으로. 할 시간 없어요.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자,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쭉 끊은 추사선이 의미가 있는 걸 지금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평선만 보면 돌파하는 것 같죠? 그죠? 그러나 물론 위에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여기 딱 바치가 내려오잖아요. 그죠? 참고하시면 돼요. 저 하나 더 두고 가고 싶습니다. 일단 진짜로.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욕심 안 부릴게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안 깨지는 게 중요해, 처음에. 좀더 내리자.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런 거 취소 잘하셔야 돼요. 주문 손 접수 빨라야 돼요.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로 단련된 닥터K의 클릭질. 아, 까불고 할 때는 아닌데. 아, 요거 진짜 욕심내는 게 아니긴 아닌데. 한번 탁 치줄 수는 있거든요. 아. 올립니다. 욕심 부리가 정정 될 일이 주문 아닙니다, 접수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아.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좀더 올릴게요. 25개. 25개 하면 60이죠. 여기까지는 버틸만 해요. 마음대로 바꾼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 저항대거든. 가다가 못 가고 확 밀린데 여기 중요해요. 자, 또 중요한 데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동그랗게 치놓으면 눈에 좀 들어옵니다. 여기 중요하다. 이렇게. 다음에 여러분들도 차트 분석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건 할수 있습니다. 여기가 60일, 아니, 그러니까 30분 봉상에서도 지금 여기 라인이 좀 저항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평선도 다 매치되는 거거든요. 20, 30분 봉의 21선이 여기 121선하고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만 봐도 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 좀긴 추세를 보려고 이렇게 큰걸 보는 겁니다. 자, 연승을 빨리 이어나가야 되는데, 요거 한번 체결 딱 시켜주라, 형님들아. 그래야 딱 기분 좋게 딱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는 뺍니다, 하나는. 일단,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뭐 어떻게 하는지 소리까지 감시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모의가 아니에요.
재밌게 이야기하자면 제 입에 마우스 스프레이 칙칙 뿌리는데 맥주도 사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만큼 집중해서 여러분들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좋은 모습 좀 보이고 싶습니다. 무리는 하지 않겠어요. 원칙대로 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싶습니다. 아 근데 이거 자꾸 올라가 삐리삐리하면 안 좋은데. 하...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빌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매도 주문 접수,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야, 상당 공방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하방입니다. 아직까지. 왜? 1분봉도 아직 추세 못 돌렸어요. 단기는 좀 돌렸는데 여기 보면 아직까지 저항대죠. 그래서 계속 하방입니다. 일단은. 근데 만약에 확 들어올리잖아요. 그럼 생각 좀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단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려고 지금 막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고 있죠. 일단 청산 됐습니다. 하나 남겨놨어요. 예, 참 던집니다. 자, 이거 그냥 여기 대놓게.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초반부터 분위기 좋게 가야 돼요. 사사사사 끊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식할 때 100주 가지 있다. 삐리삐리 한다. 예를 들어서 삐리삐리 한다. 100주 중에 10주 이렇게 줄여 나가세요. 먹었다면 아니면 깨지고 있어도 서서 줄여 나가야 왜 빠지는 게 보이면 주식으로 따지면 여기 빠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줄여 나가라니까요. 그게 훨씬 원활한 트레이딩이 되는 겁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성현아 잘 들어라. 이런 데서 물리기 시작하면 완전 꼬인다. 다 계약 들어갔을 때 하나 청산 못했잖아 지금. 만약에 올라가면 물 탈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면 상황을 봐서 그냥 인정해버려. 다 끊어야 된다. 안 그러면 거기서부터 끊기 시작한다. 이해됐으면 1번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미련 부리면 안 된다는 거야. 해결되었습니다. 아, 오늘 형님들이 상당히 힘들게 만드네. 야 이거 무리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이게 자꾸 안 빠질라 그래요. 이거 콜로 들어가겠습니다. 방향 전환했어요.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손절 걸겠습니다. 이거는 손절 짧게 걸어야 돼요. 밑으로 빠지면 확 빠지거든요. 한번 보자. 자, 20이면 얼마야? 20틱 걸어놓겠습니다. 일단. 아, 이거 깨네. 아, 좀 빠른 방향 전환이에요. 지금 현재 워낙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바닥. 이제 이유는 있었어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오히려 따라갈 때 불타기 하는 게 더 좋아요. 밑에 막 대놓은 것보다. 왜?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실어주는 게더 좋아요. 이거 길게 안 들고 가겠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 매수 주문,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방향을 틀라고 매수 폼 잡고 있어요, 주문이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자, 1분 봉에서 먼저 틀었어요, 방향. 자, 이런 단기 추세로 간다. 이 돌아냈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돌려냈다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꾸 여기서 안 죽으려고 자꾸 덜 올리잖아요. 그럼 방향 전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후에 푹 들어올리면 위로 세게 가거든요. 자, 이렇게 1분에도 생각을 바꾸고 하는데 닥터케이가 방송에 이야기하는 거 그냥 끼워 맞추기일까요? 팔았었어야 됩니다. 샀었어야 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못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장 열리는 동안 9시부터 3시 반까지 계속 방송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께 훨씬 더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사 팔아 사 팔아 여러분들 책임화해서 오늘 좀 아쉬웠어요 사실. 그래서 사 시그널을 한 드렸는데 장이 좀 받쳐줬으면 괜찮았는데 그게 세게 못 가고 자꾸 밀리더라고요. 그래 좀 그렇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매도 보면 주문이 취소 물론 주문 여러분들 접수 책임화해서 하는 완료되었습니다. 건데 저는 좀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시간 실시간으로 다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됐고요. 잠깐만요. 자, 방향 전환 성공했습니다. 요 적당히 끊겠습니다, 매도 그냥.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저 눈이 평소보다 좀 빠른 거예요, 이게. 좀 느낌이, 안 그래? 아유, 아유, 아. 그런데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지지선 딱 껐다 아닙니까? 딱 껐어요. 이렇게 규정 짓는 겁니다.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고. 일단 그 확률이 높다는 건 제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가 먼저 검증을 했기 때문에 믿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갈 거다고. 그럼 확 깨지면 어떻게 한다?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넥라인 됐기 때문에 올라와도 방향 전환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올라타는 순간 그리고 안 밀려려고 하는 순간 제가 이제 방향 전환을 결심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 자꾸 땡기들 아닙니까? 팍 땡기고 탁 들어올리고 이런 거 보고 방향 전환하는 겁니다. 좀 빨랐어요. 5분 봉이 돌아서지도 않는데 이거 보고 들어간 겁니다. 1분 봉으로 기준 다 있어요. 근데 아, 좀 불안하네요, 사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짧게 끊을게요, 이거. 까불다가 죽어요, 매도 잘못하면.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아까 뭐 10만 원 벌었었는데, 20만 원 벌었었는데,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것도, 주식할 때도. 와, 저번에 100%였는데, 20%까지가 80% 수익밖에 안 되네.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빠지네 싶으면 던져야 돼요. 그래야 수익을 챙깁니다. 요거 아좀더 올려도 되긴 한데 일단 내비둘게요. 느낌이 별로예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왜 자신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올라타고 난 다음에 눌리고 가야 매도 자신 주문이 있는데. 체결되었습니다. 그럼 더 올라가면 아깝지 않냐? 안 아까워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눌림목 줄때 다시 사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늘 자주 이야기하는 거. 기다리자. 여기서 이게 이제 셀트리온하고 비슷하다 치면 여기 위에 누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 전에 기다리자. 올라가고 난 다음에 눌리고 난 다음에 사자. 그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 빠진다. 근데 이게 아 스캘핑 매도 들어갑니다.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스캘핑 짧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한번 매도 해볼게요. 주문이 체,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한칸더 올립니다. 당장 주문 접수 3만 원 완료되었습니다. 먹기입니다. 3만 원 먹기. 매도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 접수, 당장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또 생각 바꿨어요. 세게 못 치고 가기 때문에 원래 추세대로 다시 가는 걸 봅니다. 야, 이 게임 밑으로 20일까지 가는 건데 하나 뺐잖아. 그러니까 아까 대놓은 거 느낌이 다 왔어요. 밑으로 깰 수도 있어요. 이거 치고 올라가면 바로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냥. 아, 근데 여기 추세선 지지권이거든 이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잘 보고 계신다. 7번 눌러보십시오. 야, 밑으로 처지긴 처지네. 야, 이렇게 감각을 키워야 돼요. 제가 좀 비교적 잘 맞추는 게 이 감각이 조금 제가 조금 막 진짜 뭐 잘난 척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감각이 좀 있어요. 제가 바로 바꾸는 거 그 감각이 있어요. 못 간다 이 감각이 좀 있어요. 아, 이거 들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좀 아쉬워요 사실. 이건 아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겁나요. 얼마나 많이 당한 줄 알아요 제가. 겁내야 합니다. 주식도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요새는 우습게 못 보겠지. 장이 엄청 흔들리니까. 장 좋을 때 기준 없이 또는 공부 안 하고 좀 먹었다고 까불다가는 큰 코 다쳐요. 요즘 같을 때 박살 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장 잘 가고 있는 꼭대기 근처에서 제가 말하고 난 이틀 후인가 장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시장 잘 가는데 웬 쓴소리 제가 한번 올린 적 있어요. 왜 주변에서 자꾸 꼭대기에서 사고 막 대도 안 하는 데서 막 사고 그래가 좀 상한가 두 번 가고 난 다음에 그 위에서 한 30만 먹고 나왔다고 좋다고 하는 거예요. 죽는다 그래서요 제가. 그래 솔직히 이 말하면 좀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뭡니까 키스트 그 저기 위에 꼭대기 산 사람이거든요. 결국 2천 얼마에 반토막 나고 팔았어요. 죽습니다. 죽습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 뭐라 했는지 아냐 뭐라 했는가 하면요 장이 받쳐주니까 살려주지 나중에 장 하락할 때 들어가 봐라. 그냥 깡통 바로 찬다고 내가 절대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바꿔요.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왜? 돈으로 떼우고 나야 바뀌어요. 아이고야 잘못했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그 전에 안 바꿔요. 왜? 물려도 버티니까 플러스 나거든요. 그건 장이 좋아서 그런 건데 그게 버릇이 된 거예요. 버릇이. 아 수익 안 나고는 안 판대요. 결국은 반토막 나가 팔았잖아요. 시장이 봐주는지 아십니까? 안 봐줘요. 아 그래 네 수익 날 때는 좀 기다려줄게.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 수는 있는데 좀 부담스러워요. 이게 볼린저 밴드 밑에 딱 받치고 가봤자 아휴 그래서 이야기하고 지금 조금 시간 보내는 겁니다. 야 오늘 잘못하면 오늘은 웬만하면 11시쯤 되면 마칠게요. 11시 반 가면 진짜 난리나요 난리나. 잘못하면 다 잃을 수 있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형님들 옆에서 사사 붙어가지고 떨어진 떡국물 받아 먹어야지 맞장암 떨려다가 죽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 외국인 기관 어떻게 하느냐 동량에 따라서 사사 옆에 편성해야지. 외국인 막 패대기 치고 있는데 시장에서 아 자기 혼자 풀빵 때리고 매수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거 수급 분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수급 분석은 기간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면 가장 좋고 수급이 들어올 때 양봉 설 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닥터케이가 금요일날 이야기할 땐 양봉 선 날이거든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 당장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일단 여기 저항 라인이니까 들어가 봤어요. 좀 부담되긴 한데 일단 추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좀 부담되긴 부담된다. 시그널대로 따르려니까 부담이 됩니다. 일단 시그널 맞긴 한데. 패스 한번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아이.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깨면 여기 20까지도 갈 수는 있거든요. 하나만 딱 하고 일단 하나는 들고 있겠습니다. 모양이 위에 가서 받치는 모양이고 여기에 갈수 있어요. 일단 하나만 딱 들고 갑니다. 이게 절반 매도예요. 그냥 미리미리 대놔야 돼요. 이거는 안 그러면 안 돼. 직장이 모드라면 아 여기 이렇게 딱 대놓는 그런 겁니다. 대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로스컷 기능 아마 주식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잘 활용하세요. 그게 일종의 트레일링 스탑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수익을 내가 어느 정도만 토해낼 것인가. 예를 들어서 100원의 수익이 있다 칩시다. 그럼 나는 30원 정도는 감내할래. 왜 이렇게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 30원 밀리는 70원에다가 자동으로 100원에서 매수 30원 밀리고 주문이 나면 체결되었습니다. 체결되게 트레일링 스탑 걸수 있어요. 그런 거 물어보세요. 그러면 할수 있어요. 그러면 직장인들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깨지면 내가 던지고 싶잖아요. 여기 플러스권인데. 그럼 여기 딱 트레일링 스탑 거는 방법 가르쳐 달라세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가르쳐 줄 겁니다. 일단 하나 청산 됐고요. 이거 일단 못 뚫고 내려간다. 일단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뚫고 내려가면 어쩔 수 없고요. 그냥 챙깁니다. 북돌 올리면 말려요. 안 돼. 차근차근 끊어 갈게요.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어우, 차봐라. 물 흘렸어요. 근데 저거 깨면 진짜 밑으로 많이 열리는데. 그러면 다시 반등 주면 헤딩 반등 나올 때 헤딩 하는 구간에서 다시 매도 진입하겠습니다. 사실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힘들어요. 워낙 흔들어대기 때문에 진짜 제 명대로 못 살아요. 진짜입니다. 지금 계약이 몇개 없어서 그렇지. 전 20개도 막 했거든요. 20개 하면 지금 6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한 틱에 20개 같으면 20만 원이에요. 10틱이 막 움직이거든요. 200만 원, 600만 원 막 왔다 갔다 해요. 정신 못 차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큰 비중으로 안한게 좋아요. 이 선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식도 가능하면 비중을 예를 들어서 뭐한 3천만 원 매수 있다면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천만 원 예비비 두어야 돼요. 2천만 원 정도로 내가 100% 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훨씬 나아요. 그래야 다음에 한번 이렇게 물량을 실어주든지 아니면 지지권에서 약간 손실 구간에서 지지하는 구간에서 한번 실어줄 물량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교적 성공적으로 트레이딩합니다. 자, 여기 올라오면 또 때립니다. 상방에 앉아 안 봅니다. 여기 올라가기 전까지. 30 올라오면 또 저항받을 거거든요. 이렇게 치고받고 치고받고 해라니까요. 이게 너무 빨라서 그런데 이게 5분봉이라 생각하세요. 이거 하나가.
내지는 일봉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일봉인 것 같으면 여기 쌍바닥 찍긴 했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정서가 아니거든요. 왜? 아직까지 올라서야 되니까. 여기가 저항권입니다. 그러나 단타 매매를 제가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는 좀 변칙적으로 이제 좀 사용을 했을 뿐이지 정석은 아니에요. 정석은 아직까지 무조건 매도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런 거 짧은 거 보고 제 나름대로 이제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 들어갔던 거지. 그리고 큰 의미에서 매도예요. 큰 의미에서는. 왜 이게 추세가 큰 것들이 꺾이고 있으면 당장은 잠깐 이렇게 올라가도 밑으로 밀린다니까요. 그런 걸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이게 그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큰 것부터 봐라. 일봉이 지금 마이너스, 저 음봉으로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방으로 보는 게 나아요. 하방으로. 근데 이게 싹 땡기고 이제 올라갈 폼 잡으면 마음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큰 추세는 상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판단을 명확하게 못하겠다면 분봉을 보는 거예요. 아, 30분봉도 좀 먼저 꺾였네. 자, 음봉이고. 아, 그러면 지금 조정받을 수 있대. 이걸 마음속에 딱 둬야 되는 겁니다. 5분봉 안에서 확실하게 꺾였네. 1분봉 더 꺾였네. 그런데 1분봉 꺾였는데 단기 추세 전환 나오네. 그럼 나는 여기 인근에서 매수로 접근하다가 이 깨지면 매도로 전환한다는 마음을 미리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30까지 가도 무조건 매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매수 안 해요. 여기서 올라갈 것 처럼 보여도 지지권에서 매수 안 한다니까요. 기다렸다가 매도할 겁니다. 매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주가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미리 시나리오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셀트리온 어떻게 될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떻게 될 때 난 어떻게 대응할 거다. 케이스를 적어도 한 서너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쭉 치고 갈 때, 아니면 올라가다 밀릴 때, 아니면 밑으로 빠져가 시작할 때 등등등등. 4개 못 하겠어요? 4개 할 수 있어요. 딱히 보통 한 3개씩 이야기 해드리죠. 그렇게 세부적으로 전략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아, 어려워요. 지금도 최근에 어렵습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맨날 어려워요. 사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약간 너무 두려워하면 손이 안 나가겠지만 적당한 긴장감,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벌써 1시간 지난 것 같네. 아까 9시 반쯤에 아마 제가 한번 끊었던 것 같은데. 자, 잠깐 전투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저기서 뭐 어떻다 저렇다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거 올려줘도 됩니다. 제가 안 물어봐도 올려놔서 아무 방해 안 돼요. 저 채팅 한번 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궁금한 거라든지 왜 그렇게 하느냐든지 조금 전까지는 콜 보더니 풋 보더니 왜 콜 보느냐는 든지 궁금하다든지 그런 거 올려놔도 상관없어요. 아, 좀 애매합니다. 이게 볼린저 밴드가 막고 있거든요. 푹 치는 척하다 들어오는 경우 많아요. 여기서 제가 진짜 많이 당해요. 솔직히 잘 안 빠지죠. 확률이 일단 그래요. 근데 여기 위에 지금 정이기 때문에 고민돼요. 사실 일단 들어갑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30까지 가면 한 번 더 추가할 겁니다. 밑으로 깨면 대박이거든 이거는. 죄송합니다. 아유.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야, 이거 밑으로 깨주면 대박인데. 그러나 추세대로 하는 게 좋아요. 여기에 붙었거든요. 그죠? 여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붙었어요. 그러니까 위로 많이 치고 가기보다는 밑으로 한 열려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볼린저 밴드 쭉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모양. 확장되고 수축됐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비리비리 하다가 다시 확정되면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아, 일단 지금 막 버티고 있어요. 다음 봉에서 양봉 올라오고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세게 못 올라가고 밀리면 그 다음 봉에서 푹 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그런 걸 미리 머릿속에 생각해 놨어요. 일단 상공까지 올라가면 더 추가합니다. 아, 여기서 잘해야 되는데. 여기 확 뚫고 올라오면 여기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참 그래요. 이게 여기 좀, 아, 추세 매매한 사람들은 무조건 따라가는 자리긴 해요. 이거 하방으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맞아 떨어지면 팍 가면서 추세 타고 가는 거고, 박스권에서 추세 매매는 약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 많이 틀려요. 여기 돌파하면 또 따라가야 되거든. 추세 매매는 상방으로. 그럼 가는 쪽으로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면 거기서 많이 틀려요. 그래도 시그널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 틀리다가 한번 제대로 먹으면 추세대로 쭉 가는 게 훨씬 세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할게요. 아, 근데 들어올리네. 아, 이거 좀 세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까 생각한 대로 하는 겁니다. 일단 시나리오대로 해야 돼요. 일단 너무 세게 안 치고 하면 체결되었습니다. 아, 이거 뚫으면 안 되는데. 자, 이거 올라가면 인정하겠습니다. 손절 끌어놨어요. 자, 지금 세 개지.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성부수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라인입니다. 지금 매도 주문 접수, 매수 주문 접수 완, 정정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야, 여기서 손절 넣으면 손실 잡고 있습니다. 풀베팅 들어갔어요. 아,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큰일 났네. 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손절했어요. 두 개 남아있어요. 아, 참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또 밀려 내려오네. 일단은, 아, 다시 들어갑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들어갈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안 맞으면 오늘 안 되는 거예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휴, 대놓고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요거 밑으로 세게 깨면 밑으로 깨지는 거예요. 일단 하나 더 뺍니다. 두 개만 절반만 대놓겠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이건.
야, 정신 진짜 잘 차려야지.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아, 먹은 거다 토해냈네. 미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미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미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이거 땡기면 안 되는데. 아유. 여기에서 지금 걸려있는데, 이거 뚫어보면 올라가요. 여기 21도 이제 뚫는 거고, 그러면 40까지 올라가요. 43. 그럼 손실 커집니다. 에이.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야, 진짜 모이란 생각이 전혀 안 드네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딱 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처럼 한숨 나오고 이래요. 아, 막, 어? 힘들고 막 그래요. 진짜입니다. 와. 맞다, 성현아. 내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거든. 근데 참아 못 가겠다, 야, 진짜. 아유, 손절은 걸어놨는데. 야, 미치겠다, 야, 진짜. 와. 손절당한 100만 원 마이너스거든요. 야. 쳐다보고 있으면 더안 좋아요. 성의가 없는 게 아니라 쳐다보고 있으면 틀린다니까요. 자리 비우기 전략도 전략입니다. 이런 데서 막 힘들게 만들거든요. 올라갈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그럼 털어 보여. 그러면 흐르놓고 밑으로 훅 빠지면 이제 그게 진짜로 가는 겁니다. 아, 근데 되게 불안해요 지금 사실 마음이. 그럼 지금 25틱을 걸어놨으니까 5잖아. 5면 여기 위니까 여기 올라가면 인정한다. 미수 주문 여러분, 접수 손절 완료되었습니다. 걸어놨어요. 제 자리 비우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이것도 전략입니다. 미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미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유, 일단 절반 챙겨야 되겠어요. 아, 이거 빼.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미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미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크게 떨 필요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여러분들 워낙 많이 당해봐서 그래요. 이거 사실 이평선 여기 잘 못 올라가거든요. 여기 위로 잘 못 올라가요 사실. 근데 워낙 많이 당해가지고 막 순식간에 팍 들어올리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겁이 나요 사실은. 아 참 완전 쫄았네 지금.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한 개는 조금 더 들고 와 볼게요. 야, 10시 40분이네. 웬만하면 11시 반까지 안 가고 싶은데 진짜로. 그냥 끝나요. 잘못하면 오링 대 오링. 요 봉이 있었기 때문에 요게 있었기 때문에 팍 침 밑으로 깨지는 거거든요. 요런 데서 지지되던 것이 깨지면 밑으로 확 열리거든요. 어디까지 열리느냐. 14까지도 열릴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지금 만만치 않아요. 지우야, 보고 있냐? 일하냐? 집에 가냐? 집에 가고 있는 길이냐? 뭐냐? 아, 목이야.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미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미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진짜 이거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하네요. 여기 싸움이에요. 여기 뚫고 올라가면 위로 가고요. 뚫고 내려오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치열하게 지금 공방이 있어요. 지금 지표 발표가 어떻게 날지도 모르니까 여기 지금 서로 지금 사소하고 막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안 된다. 에이. 아. 매도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여기 저항폭 들어간 겁니다, 일단. 아.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일단 뭐 깨지든 벌든 성부를 걸어야 되겠습니다. 밑으로 깨면 크게 깰 수 있거든요. 일단 성부 한번 걸어볼게요. 손절 걸어놨어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올라가려고 삐득삐득 하고 있네. 아유. 43.47 에서 매도 때렸다고? 여기 할 만한 자리긴 하네. 그러니까 내가 늦게 열었잖아. 9시에 일어나니까 9시가 어디냐? 여기가 맞지? 10시고 9시 여기가 9시가 아니지. 내가 10시에 열었지. 그러니까 방송 그거 하고 이제 그러니까 좀 중간 했어. 여기 임금부터 했잖아, 그지? 여기가 최적의 포인트야, 맞아. 빵 때리고 나온 다음에 밀리고 이럴 때 사치를 잘 잡았는데. 너 강의 안 듣고 이거 했었어? 혼난다 그러면. 아유 참, 그 농담할 때가 아니다.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이거. 아, 뚫고 올라가면 안 되는데. 왜 자꾸 하는 줄 아십니까? 100만원이 걸렸어요. 100만원이 치고 올라가면 100만원 손실이에요. 그냥 팍 치고 올라가면. 그래서 한숨 노는 거예요. 긴장되는 겁니다. 아, 근데 폼이 밑으로 열리겠다, 야. 여기서 팍 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터나거든요. 그래도 위에 저항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20일에서 자꾸 못 올라가고 윗꼬리 맞으면서 자꾸 지금 쳐지려고 폼 잡잖아. 그러다가 푹 떨어지면 밑으로 훅 열려요. 근데 그렇게 하기엔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지금 받치려고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좁은 데서 지금 열티가 안에서 막 치고 받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넓혀봐도 20티가 안에서 왔다 하면서 지금 박스권이에요. 그러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하방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추세 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밑에 삐져나왔기 때문에 하방 지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 근데 진짜 힘든다. 나.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 지금 뭐 보고 있지 싶은 생각 드시죠? 근데 이거 분봉매매 봐놓으면 추세 흐름 좀 익히는데 도움 되십니다. 아, 이거 들어 올린다. 큰일 났네. 아. 여기 가면 40이잖아. 40이면 10틱. 10틱은 40만원. 10틱으로 바꿀까? 너무 지금 25틱 좀길 수도 있어, 지금. 5잖아. 5면 여기 윈데. 좀 애매하긴 애매해. 이게 팍 들어올리면 막 순식간에 올라가거든요.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야, 위로 뛰어오네. 큰일 났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야, 이거 안 맞으면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올라타서 일단 손절하고 상방향으로 다시 바꿨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아,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가면 위로 팍 치고 가야 되는데, 위에서 저항권에서 일단 스톱했어요. 야, 아, 아, 이거는 안 되는데. 아, 비교적, 턴하는 초반에 손절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밑으로 크게만 안 밀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일단 그게 맞는 선택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세게 치고 올라가면 성공인 거고요. 가다가 밀려버리면 오늘 제가 실패하는 겁니다. 크게 잘못한 건 없습니다. 자, 잠시, 딸이 뭐 출력할 거 있답니다. 화면 잠깐 멈춰 놓겠습니다.
지금 옆에서 학교 숙제 해야 된다고 막 이러네요. 그래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올라오는 과정에 스트레이트로 왔기 때문에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밑으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추세 다 돌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저항권이 있어요. 아직까지 스트레이트로 오긴 왔는데 자, 밀릴 수 있습니다. 일단 매도 들어갔어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야, 이걸 더 올리네. 매수 주문 접수,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진짜 애매기네요. 아.
진짜 힘드네. 와. 취소 주문 접수.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밀리면 여기까지도 올 수 있는데 지금 30 그러면 15틱이면 괜찮은데 여기가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여기 딱 정 이거 딱 여기서 자꾸 뭐 안 빠진다고 지금 폼을 잡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조금.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11시 반에 그거 있거든요. 지표 발표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하면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냥 막 밑으로 지금 처지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 어쨌든, 이렇게 매매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분봉 매매 이렇게 지지저항에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잘 참고됐을 겁니다. 여기가 저항대예요. 그리고 여기가 단기적으로 하락하던 거, 볼린저 밴드 밑으로 안 깨고 내려가는 거, 그것도 어느 정도 여기서 오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추세선만 보면, 그러니까 이평선만 보면 밑으로 내려갈 것처럼 보여서 하방으로 보거든요. 그러나 닥터K 강의에 의하면 이평선은 이렇게 돼 있지만 밑에 볼린저 밴드 이렇게 돼 있으면 밑으로 안 내려간다. 그거 오늘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였고, 자, 여기, 이봐라. 진짜. 시간만 조금만 있었으면. 보이시죠? 이기가 깨지기 쉬워 보였어요. 깨질 것 같았어요. 그래, 이렇게 탁 갔으면 지금, 수익 확 나는 건데. 어차피 연습 게임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 시간 제가 지켰습니다. 그냥 11시 15분이에요. 여기서 우물쭈물하면 나중에 뭐 박살납니다. 그래서 끊었습니다. 아쉽네. 이걸 딱 먹고 끝내줘야 되는데. 그래, 플러스 확실하게 딱 만들어 놓고 끝내는데. 이게 보였거든, 사실은. 시간 때문에 끊었는데. 아쉽습니다. 이거 뭐 좀 큰 거거든, 이게. 얼마야? 여기 한 4,50만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무슨 말인지. 자, 저항대에서, 저항대에서는 이렇게 장을 받는다. 강하게 돌파했으면 여기서 살짝 조정받고 위로 세게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못 올라가고 여기 저항대에서 지금 삐리삐리 하잖아요. 그죠? 과감하게 또 스위칭. 여기서 손절, 과감하게 손절하고 상방률 타고 여기서 저항권에서 또 매도. 자, 시그널대로 다 했습니다. 그죠? 여기는 또 지지할 만큼 지지할 수 있는 자리. 자, 21 자리. 또 반등 강하게 나오죠. 자, 시그널대로, 했고, 플러스 37,000. 자, 적어야지. 자, 형님들 고맙습니다. 해야지, 그래도. 마이너스 안 난 게 어딥니까? 37,731원. 자, 수익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도. 자, 마이너스 난 거 그래도 마무리, 플러스로 돌리내면서 마무리 했거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죠. 오늘은 지표 발표 있는 날이라서 크게 덤비면 큰일 납니다. 자, 오랜 시간 또 수고 많았습니다. 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